이슬 씨 드라이버를 많이 쳐보셨어요? 많이 쳐보진 않았어요. 드라이버가 저는 사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네. 힘으로 치는 거 아닌가? 힘으로 치면요, 네. 방향성이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아, 방향성이 중요하군요. 그럼요. 제가 한번 이슬 씨 공을 치는 거 보고, 네, 뭐가 문제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편하게 한번 쳐보세요. 네, 저렇게 오른쪽으로 공이 날아가나요? 빠졌어요. 공도 잘안 뜨죠? 네. 네, 지금 보면요, 몸이 너무 빨리 움직여요. 네, 그리고 몸이 조금 나가세요, 상체가.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에서 좀 봐주세요. 자, 우선 드라이버를 잘 치기 위해서는요, 그립부터 잘 잡으셔야 돼요. 네, 그립을 지금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잡고 계세요. 손가락. 네. 손바닥으로 더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죠. 맞아. 네, 그래야지만 손가락으로 잡아야지만 손목을 더잘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손목의 이 스냅을 이용을 해서 거리를 내야 되는데요. 손바닥으로 이렇게 길게 잡으면요, 손목을 자유롭게 못 써요. 네, 그러면 스피드가 조금 덜 나면서 거리도 안 나고 슬라이스가 많이 나요. 그래서 좀 이렇게 손가락으로 잡고 좀 오른손을 오른쪽으로 좀 덮어 덮는 느낌. 잡는다라고 생각하세요.